현재 중앙정부의 친중 세력은 청와대의 발빠른 인사 조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친중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었죠. 이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와 지방정부의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지방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라 이에 대해 대응을 해버리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농후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메가시티 계획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외교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중국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유는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 문제 때문일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중국 의존도가 더욱더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도 상당히 높아져서 한국이 중국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외교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친미 외교를 진행함과 동시에 친아세안 정책을 펼치며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언젠가는 줄어들 테니 중국의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책을 강구해 나가며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중국 자본들이 지방정부를 거쳐 서서히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국인이 구매해서 집주인이 중국인이 되어버리는 괴현상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전혀 없다 보니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통해 활기를 쳐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 수요는 없는데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방의 경제권이 중국 자본에 의해 잠식되다 보니 지방의 향토 기업들도 하나둘 중국 자본으로 넘어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서 차등 의결권부터 외국 투기 세력을 막을 방안을 생각해보지만 중국 자본이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방에 대한 중국 자본 잠식이 상당히 진행되었죠. 이제 사실상 방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했죠.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던가요? 한편 중국 자본들은 한국에서 추진 중인 메가시티에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갔습니다. 부산 지방 기업들이 하나둘 중국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물류부터 시작한 부산 대부분의 산업 기반 시설이 중국에 넘어가기에 이르렀죠. 정부에서 서비스업을 확장하고 첨단 벤처 기업 위주로 부산을 키워봤자 그게 전부 다 중국 자본에 흘러가게 되니 중국 자본에 배만 채워주는 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의회의 도움을 받고자 해도 지방 의회는 완전히 이걸 외면하고 있었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메가시티마저도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해외 자본 유입이 도가 지나치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외 자본의 유입, 즉 투기를 막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관련 법령도 준비했죠. 현재 해외 투기 자본, 정확히는 중국에서 유입된 해외 투기 자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영권 방어가 취약한 국내 기업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K, KTNG, 삼성, 현대차 등 굵직굵직한 대기업들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경영권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방어 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친중 세력이 사실상 장악한 국회 정부에서 이런 추진 정책을 가만히 받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투기 자본들이 계속해서 지방 기업들을 잠식해가고 국내 경제 자체를 복속화시키려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 미적지근한 대응은 골든타임을 놓치겠죠. 기업들에게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으니 지방 기업에서 시작한 경제 복속화는 점점 올라가 중소, 중견, 대기업까지 오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경제 복속화와 동시에 문화도 복속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아시아에서 2위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소프트파워가 강력한 나라이죠. 미디어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흥행하면 전세계에서 흥행한다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소프트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보기에는 이런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탐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자신들이 직접 부셔버린 역사가 있다 보니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빼앗는 정책을 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한복, 김치 등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 여기에 기인하고 있었죠. 왜냐면 한국 문화만 먹어버리면 그 소프트파워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할 경우 좀 더 쉽게 점령하기 위함도 있었고요. 중국은 한국의 경제를 복속하려고 함과 동시에 문화까지도 예속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강력한 경제권을 바탕으로 한국의 고유 문화들을 중국화시키고 있었고 K-POP이나 영화, 게임, 드라마 같은 문화들도 하나씩 하나씩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죠. 한편 일부 정치권에서는 슬슬 친중 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의심케 했죠. 물론 친중 노선을 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를 봤을 때 2030년쯤이면 미국의 GDP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의 막대한 구매력이 한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존도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미 노선만 탈 경우에는 미국의 최일선
최일선 동맹국이 되지 못하지만 친중 노선을 사게 되면 중국 다음으로 최일선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죠. 근데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중 노선을 안 타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6발이 모두 들어간 리볼버 권총으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체제가 다른 양국이 동맹을 맺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국민의 반중 감정은 최고조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다져진 한미동맹을 무시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세계 1위와 적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이 정치권을 얼마나 장악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정부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고려하여 중국을 견제할 방안을 생각합니다. 일단 이 높은 경제 의존도부터 해결해야지 중국과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같은 중국 경제 외교정책을 전임 정부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된 외교정책이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사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서 한반도 중심의 외교정책을 탈피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신북방정책은 옛날 구소련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이죠. 이 정책들의 핵심은 중국의 종속된 경제 의존도에 탈피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내부적인 정책들이 친중 세력들에 의해 족족 막히게 되니 외교적 해법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한술 더 떠서 쿼드에도 가입한다는 강수를 두게 되었는데요.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입니다. 현재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가입한 상태인데요. 초기에는 외교 장관급 회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국가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되었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환경협력까지 확대해서 논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쿼드라는 것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쿼드에 가입하겠다는 의미는 곧 중국과 등을 지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초강력 강수를 두게 된 것이었죠. 정부에서 쿼드에 가입하겠다고 밝히자 국회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와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외교정책을 독단적으로 시행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은연중으로 친중 노선을 갈아타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람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외교적인 차원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의지가 확고했죠. 또 국회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한국의 쿼드 가입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본격적으로 한국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지속하였던 코리아 패싱의 끝이 나는 순간이었죠. 미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한국이 친미 노선을 타려면 전국의 경제 의존도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을 한국이 개척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그 결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시장을 조금씩 장악해 나가기 시작해갖고 그 지역에 무수한 공장들이 설치되었습니다. 한국 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를 추진해서 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에 대한 진출 지원도 진행했죠. 사실상 신남방정책이 성공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신북방정책은 일정 수준 성과를 거뒀는데요. 스탄 국가들에 대한 외교는 실패했지만 러시아와 에너지 사업, 우주 사업에 대한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서 더 수월하게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성공하면서 이 외교 전략들은 한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도박수를 건 것이었죠. 중국을 등지고 완전히 미국과 손을 잡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잘 판단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복잡한 터라 제대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 도박수가 실패하게 된다면 마치 2차 세계대전 때의 폴란드와 같은 꼴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국은 한국의 이러한 행동에 크게 분개하며 한국을 빠른 시일 내에 무너뜨려야겠다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친미 노선으로 확실히 외교 전략을 잡고 중국의 한국 복속화 전략을 막아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김생령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내의 친중 세력들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더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현재 대한민국은 냉전 이상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기업과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방과 정치권에 넓게 포진된 친중 세력들은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시위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작과 경제권 장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산적해놓은 수많은 과제, 저출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언론, 정치 갈등 등 수많은 과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더 버티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막히다 보니 상당히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냉전 이상의 압박을 받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버티기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거대한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가더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대통령 김생령도 이와 같은 생각이었겠죠.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공권력이나 국가 권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 나머지는 권한에 대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되는 것이죠. 설령 국회나 지방이 친중 세력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넘어갔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겪은 모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일종의 교훈이었죠.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김생령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선거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었죠. 대한민국의 유권자님, 유권자님이 직접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